45문장. 오늘은 챗 GPT를 이용해서 전치사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부를 사용한 10개의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챗 GPT 줌에서 지금 화면 공유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줌 잇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문장이 있고, 오브를 이용해서 10개의 문장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뚝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브. 지금 보면 심플하게 여기 보면 오브 더 스카이가 있고, 여기 오브 레어, 다음에 사운드 오브 래프터. 이게 단순하게 해놨네. 전부 다 수직 형태로 해놨으니까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 일단은 오브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오브 외에도 파이브 프레젠 여기 보면 프레절버브라는 것이 분사하고 전치사 개념으로 사용이 될수 있을 텐데, 요거 하나 하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프레절버브. 이게 프레절버브에는 이렇게 두 가지, up,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물론 단어의 쓰임은 다릅니다. 하지만 형태 기준으로 따지면은 in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는 프리포지션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문형의 패턴 기준으로 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문장을 일단은 be adjective preposition 5 sentences. 인식을 잘 못하는 we plus adjective plus preposition . 지금 여기 보면 전치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프리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해서 be filled with 그다음에 being endowed with be proud of be known for 그다음에 뭐가 있냐? 요거는 비문이네요. 챗GPT가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네개 정도는 얻을 수가 있었네.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이렇게 했다. 지금 리뷰하는 거는 45문장 중에서 전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자, 이제는 무조건 fight and dance within 25 words. 이렇게 하면 25 words를 안 하네. 그냥 일반 문장입니다. 그럼 일반 문장에서의 전치사 형태는 여기 보면 on the tranquil sea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언더 더 컬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인더 코지 카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앞에서 했듯이 과연 이 전치사의 형태, 프리포지션이라는 애들의 형태가 45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요거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45문장 기준으로 우선은 동사 유형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우선 명사 수식. describing 명사를 수식하는 애 중에 전치사는 대표적인 애가 5부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5부. 그다음에 동사나 아니면은 그 외에 문장을 설명해주는 adverbial phrases 부사 형태, 부사구 형태로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요게 대부분 전치사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이유, 뭐 목적지, 뭐 등등등 해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요게고, 그 다음에는 문장 어떤 패턴 형태로 해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일단은 프레졸버브라는 프레졸버브 수거 개념에서의 전치사가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유형에서 동사,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이 전치사 유형, 포지션 유형이 있고, 그에 앞서 했어야 되는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adjective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가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리뷰한 걸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수식하고 설명하는 거두 개, 전치사가. 그 다음에 프레졸버브에서의 동사 유형에서 전치사가 사용되는 어떤 유형적인 측면이 세 개.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45문장에서 전치사 관련해서는 다섯 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영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뷰하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심플 센텐스, 문장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문장, 이걸 빌드업을 할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단어가 추가되는 added words, 그 다음에는 phrase가 추가되는 added phrase, 구가 추가되는, 그
그다음에 세 단계로는 단계별로 따지면 Added Clause, 그 절이 추가된 이렇게 단어, 구, 절이 추가된 형태로 45문장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하나가 또 마지막으로 프리포지션 기준으로 했을 때 명사를 수식하는 애 중에서 조금 이게 프리포지션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수식이 6개가 됩니다. 6개. 그래서 절까지도 중치사가 포함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예문을 3 예문을 만들어주는 역시 챗GPT가 상당히 언어 도구로서는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를 활용하는 데는 챗GPT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는 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아까 그 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딱그 6개의 예문을 한번 카피해가지고 문장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선 5부부터 지금 여기 한 문장만 가져가면 될것 같네요. 이게 지금 5부라는 애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요거는 구글의 슬라이드의 샘플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챗GPT로 와서 여기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가 다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bringing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참고로 그냥 수거인데 프레젠트 버브에서 개념상으로는 분사겠지만 어쨌든 형태는 전치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하나. 그다음에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첫 번째는 못 알아먹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알아먹었는데 두 번째에서 카피. 지금 45문장 중에 전치사의 어떤 패턴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패턴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in the cozy cafe 이게 지금 전치사에 하나가 들어있고 in which 요거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개념인데, 100까지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 레벨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5개. 하나가 빠진, 지금 패턴 중에,
여기 이렇게 생기네. 비동사 다음이니까 디테일이 되네. 구분을 해서, 섹션을 구분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언제, 어디서 전치사가 쓰이는지, 이렇게, 세 개의 섹션 중에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런 걸 하고 지금 보면 지금 전치사의 45문장에서 전치사 유형, 전치사 형태가 가지고 있는 문장 형태. 이 문장 패턴은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이 반복되는 문장을 가지고서 얼마큼 활용을 해서 내가 알수 있느냐.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여기 있는 오브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인이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bringing에서 인이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be filled with에서 with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ask her colleague for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in the code 카페에서 이라는 전치사. 이렇게 지금 여섯 개의 그 전치사가 유형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얘는 of the sky는 요 of the sky가 더 칼라를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푼다면 예를 들어서 하늘의 색깔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번역을 한다면 뭐 하늘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과 뭐 한국어식 또는 뭐 다른 언어들의 어떤 표현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브라는 전치사가 하나의 오브 더 스카이라는 전치사구가 돼서 컬러를 수식해 줄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수식하는 것이 꼭 오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위드도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뭐 인도 될 수도 있고 요거는 하나의 그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으로 내가 만약에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아주 많은 표현들을 생성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챗 GPT가 LLM이라고 얘기하는데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의 두뇌도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도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하나,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in which인데, 여기에서 in이라는 거는 뭐냐면, the envelope containing hot first letter인데 그 요게
문형상으로 보면 봉투가 있는데 편지 봉투겠죠. 인 위치에서 위치는 뭐냐면 네 엔벨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표현한다면 봉투는 heartfelt letters, 마음을 담은 편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고, 마음이 담겨진 편지가 봉투 안에 있었다. 그 봉투 안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 expressed her gratitude for the thoughtful gift. 아, 사려 깊은 선물에 대한 감사가 표현이 되었다. 표현을 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the envelope contained a heartfelt letter in the envelope. She expressed 이렇게 두 문장을 쓸수 있는데 굳이 두 문장 안 쓰고 그냥 the envelope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in which 이렇게 해서 그두 개의 문장을 엮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가 in which처럼 표현되는 형태가 아주 아주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어쨌든 얘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in which라는 전체 내용이 She expressed her라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envelope를 얘기하고 있다. 아, 같다. In which.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가지고 있는 거는 envelope라는 명사와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치한다. 거의 수식,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치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관건인데, the company plans to bring in a consultant to help improve its marketing strategy.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 인이 이제 bringing이라는 것이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불러일으킨다. 그럼 지금 현재 in이라는 전치사가 bring이라는 거를 만나서 하나의 어떤 색다른 의미.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동사가 분사 out of 뭐 of in 전치사 뭐 예를 들어서 from 이런 단어들과 만났을 때 하나의 정형화된 어떤 preserved verb 수거 preserved verb 구문화된 동사가 되는 형태 요게 지금 preserved verb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당히 영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전치사 패턴. 예,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본적인 거로 공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파악을 해서 내가 활용을 잘할수 있으면은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The room was filled. 그 방이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문장이 딱 연결이 되고 with an air of anticipation as the guest awaited the announcement. 여기 보면 be filled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런 패턴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지금 be filled가 문장으로 딱 끝내놓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죠. 채워졌다는데 뭘로 채워졌다는 거지? 했을 때그 채워진 내용을 끌고 오는 것이 바로 비동사 형용사 또는 지금 보면은 과거 분사 역시 비필드는 수동형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내용을 더 덧댈 때 플러스 할 때, 연결을 할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요거 전치사를 이용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영어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 be filled with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비동사, 분사구, 수동형 형용사 쉽게 말하면 전치사 이런 형태예요. 이해로는
뭐한 몇십 가지가 될 겁니다. 문장을 만들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요 포라는 전치사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ask라는 동사에다가 누구에게 물어보다라는 목적어에다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연결할 때 전치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보면 전치사를 끌고 올 수도 있고, 뭐 투부정사를 끌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동사를 끌고 올 수도 있고, 뭐, 에 따라서는 분사 동명사구를 끌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치사구로 끌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동사와 호라는 동사,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동사와 어떤 전치사가 마치 프레졸 버브처럼, 수거처럼 서로 매칭이 잘 되는 거. 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또 다른 애가 전치사가 나오는 형태, 의미가 전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형태로 동사, 목적어, 전치사. 이런 패턴의 문형을 좀 내가 구현하고 많이 알고 있고 이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치사는. 이게 뭐냐면 부사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데나 갖다 놔도 되는 시간, 장소, 목적 등등 여러 가지. 인더 코지 카페라고 돼 있는데 아주 안락한 카페에서 French shared stories of steaming cups of coffee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In the cozy cafe라는 요 표현 자체는 일종의 부사구이겠죠. 그때 이제 전치사가 끌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살펴본 것 중에 지금 여섯 개의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 명사하고 관련된 명사하고 연결된 두 개. 그 다음에 동사 유형에서의 세 개. 그 다음에 동사나 문장을 설명해주는 전체를 설명해주는 부사구로서의 전치사가 하나. 이래서 총 여섯 개의 전치사하고 관련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5 문장 중에 전치사하고 관련된 애가 6개가 있는 그만큼 전치사는 아주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치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빈도수가 영어에서의 단어 빈도수가 뭐 예를 들어서 늘 사용되는 기본적인 어떤 표현 더나 아니면 뭐 s 어언 뭐 비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등등 심플 센텐스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 표현들 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아마도 전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특성상 공부하기도 쉽고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어떤 연결어 개념이기 때문에 뭐 한국어에서는 조사요. 와 가깝고 이런 연결어 개념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심플합니다. 아주 최대한 심플한 음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플 센텐스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치사는 구입니다. 전치사 구. 뭐 프레젤 버브도 마찬가지고.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구의 첫 번째 단계로서 전치사를 공부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상 리뷰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내가 영어를 공부할 때 45문장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 45문장에 대해서 예문 같은 경우를 물론 다른 책에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챗 GPT를 통해서 몇 가지
아. 키워드를 넣어서 문장을 도출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구글의 슬라이드에다가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아, 요 지금 보면, 구글 슬라이드에서 보면 45문장에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5문장은 이겁니다. 명사 위치, 그 다음에 명사 수식. 명사 수식에 전치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시제, 공사, 부사. 동사 유형에 전치사가 세 개가 들어가 있고, 부사에는 전치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45문장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챗GPT에 있는 예문 여섯 개를 뽑아다가 슬라이드에 집어넣고 리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리고 나서 줌으로 지금 녹음 그러니까 강의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언어 교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줌 화면 공유를 이용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